아, 벌어지네요. 네덜란드 국적의 테레사 크롬페나우, 캄보디아 국적이지만 한국이 키운, 그렇죠. 예, 스롱피아비 선수의 리그전 마지막 경기. 아,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1점.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고득점. 테레사 크롬페나우의 초구,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딱 저기 서네요. 자, 바깥 돌리기. 2점. 회전이 충분합니다. 사실은 제가 남자 선수들한테도 이런 초구의 막강함을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바깥 돌리기. 대회전. 자, 라인, 네. 완벽합니다. 곧게 내려옵니다. 3점. 석점. 전 세계에 본인보다 랭킹이 높은 단 유일한 한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딱한 명. 넣어치기. 와, 완벽한 출발인데요, 크롬페나워. 제 세계 어떤 여자도 크롬페나우어 선수만큼 초구를 칠수 없다. 단순히 두께. 이게만 아니라 가장 당구의 절정이 오르는 방법은 속도거든요. 예. 득점이 유리한 속도를 완벽하게 파악해내죠. 아하, 5연속 득점. 정말 서로가 얼마나 강한 기를 느낄까요? 예. 아차하면 떨어지는구나. 정말 그 절정 네. 고수들의 대결이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예. 옆돌리기. 이런 실수가 네. 없어요. 1점. 6대6 동점. 세트 포인트. 자, 마지막 1점. 서로 만만치 않아요. 야, 이거, 네. 실수하기 힘든 공인데, 개인적으로. 비껴치기 더블. 당점 한번 볼까요? 야, 회전이 필요 없는 공인데, 얇게만 쳐주면, 네. 회전이 필요 없어요. 1족구의 방향성만 이렇게 잘 설정해 주면, 그렇죠. 너무 문제가 없는 내려갑니다. 완벽하게 공이라서. 네. 올려보내면서 자신의 세트를 지켜냈습니다. 테레사 크롬펜 하워 1세트를 7대 6으로 가져갑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점. 어느 정도 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구를 침에 있어서. 예. 예. 운이 아니죠. 2점. 모든 세계 유명한 선수 경기를 다 봤잖아요. 예. 자, 지체 없이 뱅크샷으로 깊숙이 넣습니다. 맞았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득점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공인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잘 서주지는 못했죠. 자, 투 뱅크샷 들어갑니다. 이거까지 들어가면 뒤쪽 공간으로. 자, 갑니다. 득점 됐어요. 아, 정말 무슨 말을 못해. 행운은 안 따라줍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더 강력한 행운이 나옵니까? 지금 두 선수 다 행운에 울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자, 지금은 이 공을 비껴치기로 대회전 뽑아냅니다. 늘어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포지션. 아, 소름이 돋습니다. 네.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군요. 되고 굳이 뭐 약간의 편을 들어주자면 시원한 스트로크이다. 보통 갖고 힘이 안 웃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스트로크가 워낙 좋으니까 키스 빠지면서 내려갑니다. 6득점. 세트포인트. 자, 내려오는 공 키스 예야. 빠졌고 아, 내려갑니다. 들어갔어요!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첫 번째 런아웃의 주인공 테레사 클롬펜하우어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첫 번째 런아웃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보의 실수 테레사를 상대로. 와, 예. 1점. 아, 스롱피아비 선수의 첫 공타였고요. 감히 당구에서는 완벽이란 건 없거든요. 예.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키스 빠집니다. 2점. 왜 크롬페나워 선수 키스가 안 날까요? 키스의 원투에서 세밀한 라인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밀려 들어가는 공 지금도 좋아요. 방향을 찾아갑니다. 3점. 석점. 이럴 수가 있나요? 크롬페나워 선수가 기회를 잡습니다. 예, 빠질 리가 없는 그런 공이죠.
떨어지는 공 득점. 네, 이 선수들이 그러나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의 경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칩니다. 예. 일단 오늘 저도 뭐 상관없다 이런 생각 0.1도 없습니다. 와 지금도 회전. 네. 깔끔합니다. 내보이게 하는 거는 그 상대가 수롱 피아비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빗겨치기 길게 좋아요. 매치 포인트를 매치 맞고 포인트. 있는 테레사 클롬페나워입니다. 끝낼 수 있는 상황 클롬페나워 밀리면서 올라갑니다. 네. 테레사 클롬페나워 세계 랭킹 1위 이 경기를 3대1로 가볍게 가져갑니다. 3이닝 2이닝 1이닝 4이닝 야 참 저는